지난 1월 22일부터 제4차 1000번째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통로이다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1000번째는 2026년 10월 17일까지 계속됩니다. 1000번째 기도회에 모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신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민투표 청원 서명운동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2024년 11월 주민투표에 상정할 법적 청원서 서명운동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성취됩니다. 출생성별, 화장실과 샤워실 사용, 트랜스젠더 남학생이 여학생 스포츠에 참여금지, 자녀 성정체성을 보호할 학부모 권리 회복, 미성년자 트랜스시술 금지, 트랜스시술에 들어가는 납세자의 세금 보호. 이를 위해 4월 13일까지 TV넥스트 주소로 꼭 서명한 청원서를 보내시면 55만 개 이상의 표를 검토를 거쳐 무효화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성경적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서명을 받습니다. 은혜평생대학 봄학기가 개강합니다. 은혜평생대학에서 여러분을 행복한 수요일에 만남으로 초대합니다. 시니어 여러분들의 숨겨진 재능과 감성을 새롭게 하여 삶을 즐겁게 하고 전도 대상자와 함께 등록하셔서 11주 동안 클래스에서 교제하시며 전도하시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제2기 MIP 기도하는 엄마들 6주 세미나가 있습니다. MIP 한국 대표 황수경 사모님을 모시고 3월 14일부터 4월 18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줌으로 진행됩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어머니들을 초대하며 정원 제한이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차 성도 양육 과정이 2월 14일 일제히 개강합니다. 한기홍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부목자 세미나를 비롯한 필수 과목 10개, 선택 과목 6개 등 모두 16개의 강의가 대면으로 열립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많이 등록하시고 참석하셔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요, 시니어 전도 폭발에 오기 전에는 전도가 제일 어렵고 전도를 한 명도 못했었어요. 그런데 시니어 전도 폭발에 와서 훈련을 받으면서 열정도 좀 생기고요. 어머, 방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 1년 동안에요, 15명 전도했어요. 전도가 어렵지 않더라고요.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 시니어 전도 폭발에 한번 와보세요. 방법도 잘 가르쳐 주시고요. 할만하더라고요. 한번 와보세요. 홀짝 홀짝 홀 홀 하나 둘 셋 홀이네. 우리 축복이는 1부터 29까지 홀수가 뭔지 알아? 네. 1, 3, 5, 7, 9, 11, 13, 15, 17, 21, 23, 25, 27, 28 아니 29. 29 너무 잘했어. 그러면 짝수는 뭔지 알아? 네. 2, 4, 6, 8, 10, 20, 12, 14, 16, 18, 20, 22, 24, 26, 28 맞았어. 그러면 다음 달은 홀수야 짝수야? 3월이니까 홀수예요. 그렇지. 그래서 다음 달은 홀수니까 홀수인 그룹이 DMV에 주최하는 달이야. 우리 그룹 홀수의 DMV에 가요? 바로 그렇지. 항상 DMV에 주최하시는 분들은 홀수 상관없이 주최하시면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궁금하니? 네. 그러면 다음 주를 기대하세요. 품바 공연이 오늘 오후 4시 비전센터 본당에서 선보입니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풍자와 해악을 넘어 믿지 않는 VIP분들이 하나님과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극이 끝난 후에는 한기용 담임 목사님의 결신 초청 순서가 있습니다. 공연 후 모든 분들께는 친교실에서 떡국이 제공됩니다. 또한 품바 공연 당일 관람객을 위한 전통 한복 체험 순서와 붓글씨 말씀 증정 순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룹과 믿지 않는 VIP분들에게 많이 알리셔서 전도도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과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은혜 소식이었습니다.